즐겁게 인생은 아름답게 가요를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그리고 멀리의 동포 여러분 다문화 가족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 자리를 함께 해주신 한국 국민 여러분 저는 전국 가이드행진의 진행을 맡은 여러분의 엔돌핀 요즘에 왕년회를 열심히 부르고 있는 이부영입니다. 저는 여러분의 비타민 백마탄 왕자를 부르는 금단미입니다. 여러분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가요대행진도 또 우리 아름다운 도시죠? 네. 네, 북한산이 멋지게 자리 잡고 있는 그런 도시. 맞습니다. 공기가 좋은 도시. 네. 인심이 좋은 도시. 아... 바로 한국구에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자, 첫 무대는 우리 소명시 무대로 문을 활짝 멋지게 열었습니다. 네, 열기가 후끈 달아올랐어요. 그렇죠? 네. 아, 반비씨. 네. 이 중장년층이 이 즐겨보는 노래가 바로 이 성인가요? 네, 트로트라고 이렇게 하죠? 네, 그렇죠. 근데 예전에는 성인가요라는 얘기, 트로트라는 얘기를 안 썼어요. 어, 그러면 어떻게? 대중가요라는 얘기를 썼죠. 아, 전체 다 아우러서 그냥 대중가요라는 단어만 썼군요. 네, 언제부터 그렇게 성인가요, 트로트 이런 얘기가 나온지 아세요? 글쎄요, 저는 성인가요, 트로트가 네. 따로 이렇게 분류돼서 처음부터 나온 줄 알았는데 그게 또 아니군요. 절대 그게 아닙니다. 언제부터? 아, 80년도에? 네. 저 현철 씨가 아, 상을 받으시면서 예, 대중가요 상을 받으면서 그때부터 이제 트로트와 네. 아, 성인가요라는 얘기가 나왔어요. 그러면서 이제 대중가요와 성인가요가 분류가 된 거군요. 네, 그 전에는 그냥 대중가요라고 했었죠. 그렇습니다. 네, 근데 이제 그 뒤로 TV에서 온통 네. 아이돌들이 많이 나와서 그렇죠. 댄스 그룹들이 많이 나와서 예, 온통 텔레비를 그냥 장악을 하다 보니까 네. 이 트로트가 성인가요가 정말 쓸 곳이 없었어요. 맞아요. 지금도 지금 네. 현재 아이돌들이 공중파 가요 프로그램을 독점하고 있어서 우리 네. 중장년층들이 즐길 수 있는 트로트가 네. 좀 많이 못 보게 돼서 저도 참 아쉬운데요. 네. 이제 전국가요대행진 또 이제 또 계속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우리 프로그램 많이 챙겨보시면서 네. 이 삶의 이 고통과 애환을 좀 스트레스를 날려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렇습니다. 네. 이 독보적인 우리 성인가요를 주로 많이 사랑하신 분들이 중장년층인데 네. 우리 젊은이들도 우리 성인가요 트로트를 많이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 전국가요대행진이 앞으로 쭉 더 노력하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 또 관객분들께서 많은 사랑 해주시면 좋겠습니다. 그렇습니다. 그럼 이제 이제 다음 분. 네, 다음 분은요. 네. 7살 때 검은 고양이 네로를 불러서 참 화제를 모았던 우리 가수 박혜령 씨가 준비하고 있습니다. 성숙한 목소리를 한껏 더 느낄 수 있다고 하니까요. 기대 네. 많이 해주세요. 검은 고양이 네로. 아, 그 노래 그거 많이 불렀죠? 그 노래 부르신 분이에요? 아니, 그 노래를요. 네. 7살 때 불러서 화제를 모았던 분이에요. 7살에? 네, 성숙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다고 하니까 우리 박혜령 씨의 무대 한번 만나볼게요. 네, 큰 박수 주세요. 마, 갑시다.